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항상 웃고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봤어요? 보지는 못했고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신부님 강연을 갔을 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. 보통 상담가들은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고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. 저도 다른 사람 사례를 얘기하는 건 조금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그랬어요. 고등학생 때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적 지도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. 근데 주위에서 영적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인간의 심리는 묘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,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뭘 한다 그랬죠? 그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이기 시작해요. 조인다고요? 이렇게. 본성적으로. 아. 나 혼자 있을 때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간 느슨해지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뭔가 급박한 느낌이 들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해요.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중요시 여겼던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성인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. 그 성인이라는 거는 참 그 개념이 애매모호한 건데 형제님이 생각하는 성인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?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모두가 아, 저분은 진짜 나중에 성인 되실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다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정말 뒤에서도 남들이 안 보는 뒤에서도 그렇게 사는 신부님 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?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항상 웃고 화를 하나도 안 내는 사람?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나 될까요?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봤어요? 보지는 못했고요. 이게 종교계 딜레마인데 모든 종교들이 완벽한 인격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켜요.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정상이란 약간의 비정상인 상태가 정상이다 그랬어요. 약간 비정상이어야. 그래서 a little psychotic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. 완벽해야 된다. 굉장히 심각하셨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해도 내가 다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. 쌓아두기 시작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더군다나 사춘기 때 한참 이렇게 성욕이 올라올 때인데 여자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내 나름대로의 그 신조를 가졌는데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살았어요. 자책하면서 밤이면은 밤마다 제가 제 자신을 갖다 고문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. 그렇게 사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고등학교 1, 2, 3학년 때까지. 근데 나중에는 밤에 자꾸 환시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. 무서운 환시가 막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환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사실은 그때 병원에 갔어야 돼요. 근데 아무도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완벽, 완전강박증, 뭐 완벽주의, 세심증 이런 병들이 집중적으로 생겼던 거였는데 그 병이라는 인식도 못했고 병이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. 지금은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뭐 TV에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뭐 설명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. 저도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그냥 당연히 생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. 몸은 말라가고 정신도 피폐해져 가고
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나 혼자서 결정 내렸어요. 아 이제 이거 안 되겠다. 그 냉담을 시작했다. 성인이 되려고 했다가 그랬는데, 냉담을 하게 돼.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지으면은 어차피 지옥에 갈 텐데 좀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지옥에 가나, 열심히 살다 지옥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? 그 생각이 고삼때 들었어요.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손을 띄었죠.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그 다른 생활을 계속 했던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 몸이 회복이 됐던 원인은 뭐였냐? 자기 자신을 안 몰아붙였어요. 쪼이질 않으셨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안 좋아요.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요.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문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인생은 이렇게 쪽배를 타고 파도를 타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적당히 파도를 타면 정상인데 파도가 막 이래요. 그러면 신경증이야. 근데 타다가 뒤집어졌어. 그게 정신병이라는 게. 뒤집어진 배는 돌이킬 그렇죠, 수 없어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그 파도를 누가 만들었냐고. 자기 스스로가. 그렇죠. 내가 나를 몰아붙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해.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해요.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. 내가 잘못했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.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하셨던 거예요.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줬어요. 오라고. 치유해 주겠다고. 근데 바리사이들은 따졌어요.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라고. 받아주기 전에 죄인인지 아닌지를 그렇죠. 건져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한 곁에 못 가니까 뒤로 물러섰어요.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학대를 하는 거예요. 그 마음이 피떡이 된 거죠.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예요.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. 저는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이 이게 복음정신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